오늘은 6시에 대체과제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6시에 교수님이 과제를 딱 올려주시면 그 과제에 대한 답변을 이제 블랙보드에 올리면 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뭔가 오픈북이기도 하고 이제 PPT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6시 시험이 아닌 내일 온라인으로 시험 보는 수업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시험은 이제 이렇게 치팅 시트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치팅 시트가 아이패드나 노트북, 뭐 핸드폰 이런 걸로는 안 되고 페이퍼만 된다고 해서 이제 교수님이 주신 PPT를 이렇게 페이퍼에 뽑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팅 시트를 주시지만 그게 35분 시험에다가 30문제거든요? 그래서 1분에 한 문제씩은 꼭 풀어야 돼요. 사실 이제 찾을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좀 모르겠다 싶으면 이쪽에 있었지 하면서 찾을 수 있으니까 네, 내일 학점으로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시험 보다 보니까 좋은 점이 집에서 잠 옷 입고 안 씻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6시 시험이 3분 남았습니다. 과제 대체라서 3분 뒤면 이제 과제가 올라올 거고 평상시에 수업 듣고 필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과제를 풀면 돼요. 지금 6시부터 12시라서 중간에 밥도 먹고 좀 쉬기도 하고 다른 과목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과제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이로그 올려야 돼. 시험 중간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을 바꿔. 여기다 쇼 윈도우 저녁이야? 짜란.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가도 괜찮니? 오늘은 실시간으로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 시험을 봅니다. 두 개를 연달아서 보는데 하나는 치팅 시트가 허용이 돼서 엄청난 양의 치팅 시트를 왔고요. 한 시험은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녹화를 해서 다시 컴퓨터로 압축을 해서 교수님한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환경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 거죠. 얼굴, 컴퓨터 화면, 손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했지? 얼굴 됐다. 형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Hey Will, can you show your face for a while and see the face to the camera so we can check you are actually.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작성한 주관식 답이랑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와, 유튜버네, 유튜버. 와, 송인찬의 겟레디 윗미. 아니, 여기 겟레디 윗미 찍는 사람이 둘이고 먹방 찍는 사람이 둘이야. 이거 우리 학교 홍보 영상에 들어가도 되냐? 뭘 되지? 뭘 얘기하는 건데? 케이크에 우리가 왜 올라간? 나 시험 기간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 케이크 왜 올릴 거? 난 시험 기간 아닌데? 너만 시험 기간인데? 나도 시험 기간이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10세트를 사왔다고? 경호주 그럼 이마 인찬이의 정체를 밝혀주세요.